안녕하세요.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, 짠. 와사비 마요 볶음 컵라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요. 하도 그 맛없다는 평이 있어서 얼마나 맛없는지 기대를 하고 먹었는데, 처음 딱 그 호로록 할 때 와사비 향이 확 나오는 거 빼고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먹었는데요. 저는 비빈 다음에 이제 촬영 준비를 하느라고 살짝 불었거든요. 뭐 그래서 그런지 좀 괜찮은데 이번에는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새로 생겨라. 이어 뿅. 그러면 또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벼보겠습니다.
제가 생각하기에는 와사비가 뭉치지 않게 최대한 잘 비벼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이번에 좀 많이 뭉친 것 같다. 다시. 아까랑 다르죠? 이상하네. 아니, 눈도 따가워요. 아까 맛있었는데. 첫번째 평가는 취소? 아, 왜 이렇게 다르지? 이상하네. 아니, 첫번째는 분명히 진짜 괜찮았거든요. 뭔가 이게 적당히 이렇게 싸면서 뭐 진짜 딱 먹을만 했는데, 두번째는 아주 그냥 이거 코로 그냥 빡 때리는 느낌이라 당황스럽습니다. 만약에 이거 하나를 딱 사먹었는데 두 번째처럼 한번 당했으면은 다시는 안 사먹을 것 같아요. 근데 뭔가 양이 되게 적은 것 같은 느낌? 그런 느낌이에요. 보통 컵라면 하나 먹어도 배부른데 얘는 뭐 쑥쑥 들어가는데요. 그나저나 이팅 사운드인데
제대로 먹질 못해가지고 큰일났네. 시간도 짧고.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. 아, 다음은 양념게장이 올라갈 겁니다. 안녕.